안녕하세요. 정책포커스의 노현지입니다. 이번 정책포커스에서는 9월에 시행되는 정책을 소개해 주실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남준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준현입니다.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두 번째 출연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민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는 이제 보건소 주무과로서 이제 인력 예산, 청사관리 등 서무 업무를 이제 주로 하는 보건행정팀, 보건소 창구 역할을 하는 보건민원팀, 음식점 그 허가, 또 지도점검, 또 식품 식중독 예방 뭐 이런 업무를 하는 식품위생팀, 또 공중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위생팀, 식품 제조 판매 건강기능식품 원산지 표시 뭐 단속 뭐 이런 부분을 하는 이제 식품안전팀, 또 결핵 예방이나 친환경 방역,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하는 감염병 관리팀, 이렇게 6개 팀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7월에 구 조직 개편에 의거해서 보건기획팀이 보건행정팀으로, 원산지 관리팀이 이제 식품안전팀으로, 또 방역팀이 감염병 관리팀으로 이렇게 이제 명칭과 기능이 이제 일부 이제 조정이 됐고요. 사실 그 이 타구와는 다르게 또 이제 검연 단속 업무와 감염병 관리 업무가 저희 이제 보건위생과 이제 소관 업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넓은 업무 내용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가 있는 이 고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미용실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종로구는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비슷한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 특수 미용 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뇌 병변 장애인에게 52만 원의 요금을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법원에서는 그 미용실 주인에게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고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이 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어떤 상도덕의 문제고 또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식품위생법이나 이제 공중위생법에는 어떤 그 규정된 뭐 게시된 요금보다 과다 요금을 이제 받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 규정은 없고, 다만 이제 시행 규칙에서 가격 표시 이제 게시 의무를 이제 위반을 하면은 뭐 행정처분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 선량한 손님들의 이제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음식점이나 이 미용업소에서 이제 가격 표시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또 행정 지도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며, 또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이제 종로구에서는 또 이제 좋은 미담 사례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종로 이제 그 대한미용사회 종로 그 지회에는 그 미래 희망 키움 미용 봉사단이 지난 6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 봉사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구 관내에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또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이제 월 1회 이제 뭐 헤어컷, 그리고 하면 이제 또 다음에는 그 샴푸 서비스 뭐 여기까지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전국에서도 사실 뭐 미용협회에서 미용사회에서 이런 그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뭐 드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다행히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인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게 병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감염병 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운영 중인가요? 예, 그 작년 메르스 사태, 우리 뭐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정말 엄청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8월 뭐 그 시점에서는 메르스가 이제 한 고비를 뭐 그렇게 넘긴 상황인데, 예, 작년 연말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이제 종식될 때까지 사실 종로구는 한 건의 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일부 뭐 강남이나 뭐 강동이나 이런 그 일부구에서는 사실 그 환자가 발생해서 엄청나게 이제 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희 구가 그렇게 이제 환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국민 여러분과 또 지역 의료기관 또 저희 이제 구청장님과 저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이제 고생을 하고 노력한 끝에 저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 뭐 정말 다행한 일이고, 지난해 이제 경험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해서 뭐 아시다시피 이 감염병은 이 확산 방지와 전파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이를 위해서 이제 80여 종의 감염병을 늘 그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또 감염병별 그 특성을 고려해서 뭐 홍보와 교육 등 이게 맞춤형 예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 이제 감염병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고, 또 올 하반기에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심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뭐 지카나 뎅기열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금년엔 또 이 지카 바이러스 유행 국가인 브라질 그 리우 올림픽이 지금 이제 개최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대응 태세도 저희가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카는 이제 모기로 매개되는 감염병인 만큼 이 친환경 방역 소독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방역 소독을 해서 이제 환경 요소를 저희가 이제 차단을 하고, 또 지카 발생 그 국가에 만약에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분들은 그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보건소에 와서 이제 혈액을 채취를 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의뢰해서 오게 대한 이제 결과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감염병 의심자와 감염병 이제 관리를 위해서 이제 보건소 역학조사반과 비상기 동반을 늘 이제 운영하면서 혹시나 어떤 발생에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이제 연계해서 질병정보 그 모니터링 기관을 그 36개소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기관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혹시나 발생되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군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유명대학병원하고 뭐 종합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이 또 결핵에 감염이 돼서 또 결핵이 또 다시 또 상당히 걱정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 결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폐에 발생되는 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은 뭐 사망까지 되는 이런 이제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침 등의 그 결핵 의심 증상이 2주 이상이 뭐 계속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보건소나 병의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결핵 발생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매년 그 어르신이나 이 노약자 이런 분들은 결핵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건강에 안전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뭐 쪽방촌, 노인, 전통시장 이런 상인들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 이동 검진을 저 실시하고 있고, 또 결핵 환자에 대한 환자 등록, 치료, 또 비순응 환자 입원 명령,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비 등 또 검진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음식점 위생에 대한 검사와 점검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행되는 이유와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 패턴이 이제 요즘 변화되고 있고 또 외식 문화가 점점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점의 그 청결, 그 위생 점검은 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또 위생 점검의 필요성이 늘어나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종로구에서는 이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또 음식점 위생 분야, 뭐 시설이나 종사원들의 어떤 청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정기적으로 또 야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학 여행철이나 또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는 뭐 수학 여행의 그 예약 식당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전용 음식점, 또뭐 양고기 뭐 전문 음식점이라든지 또 인사동이나 이런 뭐 세종말 이런 데서 또 국내외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 뭐 이런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또 어떤 그 특별 점검도 이미 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점검할 때는 이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예고를 하고 정기 점검 시에는 예고를 하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사실 이 사전 예고제는 종로구만의 그 특별하게 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전에 충분히 어떤 점검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좀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업소의 그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구 홈페이지나 또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점검 시기와 지역을 미리 예고를 하고 이제 점검을 하면은 각동 직원들이 또 홈페이지를 보고 그거를 또 해당 동네 음식점에다 알려주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특수하게 이건 종로구만 한다 뭐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종로구에서는 올 3월부터 이제 건강도시와 연계해가지고 건강한 음식점 만들기 사업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건강한 음식점이라는 것은 사실 뭐좀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 또 당연히 또 건강한 음식점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은 이 건강한 식당이라든지 식단 뭐 친절한 응대 또 원산지에 대한 그 표시 뭐 가격 표시 또 식재료 뭐 주방 객실 종업원 위생관리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음식점에 이제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뭐 잘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은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제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또 특히 그 음식점에 가보면 이제 방석이 또 이게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배기덕트에 이제 기름때 등으로 해서 또 그것도 불결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돼서 건강 음식점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음식점에 가보면은 이 공통적으로 이제 치약사항이 치약 분야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이 작업자의 손이라든지 뭐 작업복, 앞치마, 냉장고 손잡이, 도마 이런 데는 위생적으로 아주 취약한데 여기서 이제 앞치마와 냉장고 손잡이는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교차 오염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만지고 또 이렇게 뭐 밟고 밟기도 하고 하는 이 방석 또한 이 교차 오염 그 요인이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제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이 특별히 지금 뭐 다른 데보다도 더그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그 방석을 자주 세탁하고 소독하도록 하고 또 방석을 발로 그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로구에서는 음식점 방석 밟지 않기 운동이다 라는 그 이색적인 그런 운동을 지금 제가 금년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뭐 이색적인 제안은 사실 구청장님께서 덜 이제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방석이 의외로 좀 취약하다. 그래서 이 밟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또 하게 됐고 또 저희가 위생 점검할 때도 방석의 청결 상태도 제가 늘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방이나 건물 내부에 설치한 이제 한풍이나 한풍기나 배기 덕트의 그 쌓인 기름때가 이제 화재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작년에 이 배기 덕트의 그 화재 아니 그 기름때로 인해서 화재가 세 건이나 사실 났어요. 우리 종로 소방서 제가 이제 통계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기 덕트의 청결도 중요하고, 배기 덕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결도 중요하지만은, 예, 외부의 그 배기 덕트를 아주 그 건물하고 조화되지 않게끔 보기 싫게 이제 배기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그 우리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늘 이제 무심코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도 이 용도가 있다는 거죠. 1종, 2종, 3종.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제품을 사용해야 되었고, 또 사용량도 적정한 그 표준량을 사용해야 건강한 그 우리 건강에 이제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음식점에 가보면 모범 음식점이라는 이 표지판이 붙은 음식점이 있는데요. 이 모범 음식점은 어떻게 지정이 되고 일반 음식점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모범 음식점은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시행하는 이제 공인 인증제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일반 음식점하고 다르다는 것은 모범 음식점의 뭐 위생이라든지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일반 음식점하고 이제 차이점이고, 우리 종로구는 일반 음식점 중에서 이제 희망업소 중 또 신청업소에 하나여 위생 수준과 서비스 수준, 뭐 기타 시설 수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기준에 맞는 그 우수한 업소를 저희가 이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한 18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모범 음식점은 희망하지 않으면은,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뭐 그에 대해서는 지정 절차를 저희가 밟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평가하고 심사를 이제 엄격히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업주의 또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장님께 모범 음식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궁금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될 경우 특혜 같은 것들이 혹시 주어지나요? 예, 그 주어집니다. 이 모범 음식점이라는 것을 뭐 특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하고 희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물론 이행을 해야 된다는 뭐 의무사항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일반 음식점하고 다르게 그 식약처에서 어떤 지정 규정된 모범 음식점 현판을 저희가 이제 그 음식점에다 붙여드리고, 또 구에서 이제 그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약에 뭐 어떤 시설을 새로 개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선해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지원해드리고, 또 뭐 정기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식당 점검을 할 때 모범 음식점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 기준이나 어떤 이행 상태, 위생 상태가 사전에 다 이제 검증된 거기 때문에 지도 점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혜, 약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지도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가볍게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뭐 또 어떤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 모범 음식점이 어떤 시설 기준을 그 기준대로 이행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긴 하지만은 또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또 희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만약 음식점이 위생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음식점이 이제 그 식품위생 기준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은 시정명령, 뭐 과태료, 영업정지, 뭐 이런 그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이제 행정처분을 이제 받게 되는데, 사실 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뭐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주류를 제공, 술을 판매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 뭐 이런 외부 기관에 통보되어 오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이 작년에 이제 그 행정처분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영업 정지 뭐 28개소, 시정명령 85개소, 뭐 카테르 등에서 관내 이제 245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분을 했는데 주로 보면은 과태료가 많아요. 과태료가 많은데 과태료 중에서도 보면은 적기에 이제 그 건강 검진을 안 해서 옛날 얘기하면 보건증이 없어서 종업원들이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식중독의 위험 또한 여전히 높은 시기인데요. 음식점을 비롯해서 각 가정에서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식중독은 그 자신의 손에 묻은 세균이나 이물질이 이제 입으로 전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손만 잘 씻어도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손을 씻을 때는 이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 등으로 손가락이나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하고 손을 잘 씻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또 음식점을 익혀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어패류와 육류는 뭐 익혀 먹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1분 이상 이제 속까지 뭐 충분히 익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여름 그 더운 여름에 이제 아이들은 뭐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 등 이런 그 차가운 음식만을 이제 찾게 되는데 또 물도 생수나 지하수 등을 이제 그냥 먹기보다는 충분히 끓여가지고 냉장고 등에 넣어서 이렇게 드시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거론이 됐고 또 며칠 전에 언론하고 방송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계약철에 이제 집단 그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이제 발생되는 그런 것인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하고 또 교육청 또 인근 그 자치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이제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지만 간혹 누락되거나 또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곳들이 이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거나 속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이 원산지 표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이제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서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 20여종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이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업소에서 사실 그 원산지 표시를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뭐이 영업하기 바쁘다 또 아니면 또 관심이 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뀐 규정을 모르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면서 뭐 과태료 부과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원산지 표기를 뭐 표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 이제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또 원산지를 포기해서도 속여서 포기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허위 표시죠. 그럴 경우에는 뭐 징역이나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크죠. 또 명단을 또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기타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이제 위반하는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대상 품목과 이제 위반 차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전가가 되는데 한 25만 원에서 뭐한 200여만 원까지 예,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 원산지 표시가 이제 진위 여부는 쇠고기의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일정량을 수거해 가지고 한우 유전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검사를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판명이 되고 기타 이제 농축산물이나 뭐 수산물 등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복 나들이가 인기를 끌고 있죠. 전통 한복을 입고 음식점에 가면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한복 음식점 사업을 최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최근 이제 한복을 이제 곱게 차려입고 이제 고궁 주변이나 뭐 이런 그 인사동이나 또 세종마을 이런 데 이제 많이 다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상당히 그 저희도 이제 기분이 뭐 좋고 이제 뿌듯합니다. 사실 이제 종로구에서는 이제 한옥과 함께 이게 종로 한스타일 문화정책의 그 핵심이 한복 입기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한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기를 장려를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외식업 주항에 이제 종로 지회하고 늘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면 이 관내 그 식당에서 한복을 입고 만약에 식사를 할 때 좀 밥값을 그 음식비를 좀 할인해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식당도 물론 좋아지고 또 그 한복 입는 분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의 이제 할인을 10% 이제 할인을 해주는데 최대 20%까지는 업소 자율적으로 이제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년에는 12월까지 사실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한 100여 개 업소가 그 한복 그 음식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이제 참여를 하도록 해서 종로구에는 늘 그 한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좀 많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복 그 사실 일반 음식점과 한복 음식점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좀 표시를 좀 달리하는 편에서 일종의 그 저희가 이제 한복 음식점 뭐 영어로는 한복 레스토랑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참여한 업소에 다 저희가 좀 배부를 했습니다.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크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인데요. 9월부터 확대된 이 금연구역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구역들이 새롭게 지정이 됐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그 9월 1일부터 이제 청진공원 그 일대와 이제 지하철 출입구 그 10m 이내가 이제 그 금연구역으로 확대, 이미 이제 지정은 됐는데 9월 1일부터는 이제 금연구역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이제 단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제 과태료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부분에서 혹시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뭐 청진공 공원 그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이미 프랑카드도 저희가 이제 많이 그 붙여놓고 또 지하철 입구 출입구 10m 부분은 이미 지하철 계단이라든지 또 10m 되는 지점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놔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이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금년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불편하더라도 금년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 금연구역은 외국인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요. 해외 관광객분들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특히 종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만큼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 볼거리가 많은 사실 종로구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로서는 뭐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인데 다만 이제 외국인 분들이 그 등록증이 있는 이런 그 체류자분들은 등록번호가 이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가 이제 사실 가능하고 다만 이제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그 관광객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단속 요원들이 그 PDA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로 사실 조회가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그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여행 협회 이런 그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금년 구역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그 담배를 자제해 달라는 뭐 피우지 말아 달라는
그런 그 안내 공문이나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많은 종로구인 만큼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 바르지 않은 건강식품 판매거든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분들인 만큼 피해 또한 크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인데요. 바르지 않은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궁금하고요. 사실 이런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판매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요즘 100세 시대에 사실 그 어르신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노인분들, 뭐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일반 식품을 이제 약처럼 속여가지고 또 뭐 허위과대 광고해가지고 이제 불법 판매하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이제 뭐 발견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속칭 뭐 이제 뜨따방이라고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낮은 그 어르신들이 만큼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그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그 표시 마크가 있는지 또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되겠고 또 이제 특정 질병을 지칭해서 뭐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그 과대한 제품들은 사실 그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무료로 이제 선물을 나눠주거나 뭐 효도 관광을 시켜준다거나 또 의료기기 체험을 시켜준다 이것도 역시 뭐 함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 판매해서 이제 적발된다 그럴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고 또 형사고발도 필요하다면 제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과 주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로구의 그 대표 방송인 종로TV에 출연해서 보건위생분야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지만은 거리 곳곳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게 간판과 광고물, 이게 보기 쉽게 설치된 음식점, 외부 그 배기덕터, 또 황지시설이죠. 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뭐 건물 외관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도시 경관을 해치는 이제 불필요한 도시 시설물들이 이제 많은데, 이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예술의 그 행복도시며, 또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우리 종로구의 사실 그 자부심의 뭐 작은 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종로를 좀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좀 깊이 가실 때 이런 그 작은 그 오게티가 이제 보일 것이고 또 아름답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주민 여러분의 이제 건강과 안전 편의를 위해서 나름 저희는 아주 그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보건위생 분야 업무가 뭐 감염병 예방이나 방역, 뭐 재정명 발급, 뭐 이런 그 주민 여러분들의 이제 편을 위해서 뭐 좋은 이런 일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하지만은 사실 또 이제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이나 원산지 뭐 점검, 검연 단속 이런 것들은 법에 따라서 어떤 그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 불이익이나 불편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그 공익과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건강에 더욱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보건위생과 남준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유용한 말씀 다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달 정책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금연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